아, 추미애 법무장관, 이 비서실장님께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문제 지금 비서실장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2017년 6월 5일부터 20일 1차, 2차 병가,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휴가, 이것들이 휴가 병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인 휴가가 탈령 상태에서 개인 휴가가 처리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 지휘 라인까지도 지금 개입되었다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형 직권 남용 그런 이제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작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이 문제에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추천위원장이신 비서실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청문회 직후에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4대 불관으로를 정리해서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을 그 당시에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한 그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가 없다. 또 추천을 할 수가 없다. 임명 강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네, 당시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팀이 예? 얼마나 치밀하게 합니까? 국세청부터 병무청, 기무사까지 거의 10여 개 이상 되는 기관들 전체 자료를 다 동의를 받아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병무청 자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무청 자료를 보면 이 서일병의 휴가 관련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며칠을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걸 왜 검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알고도 이 사실을 알고 추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추천하신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예, 검증 과정에 대한 것들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검증 총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나 인사추천위원장이신 비서실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그 검증 결과를 놓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은 아무튼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아니 내용에 대해서 밝히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증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임명에 대한 책임도 없다. 네, 저희들은 물론 그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 병장이 공익 제보를 하고 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공익 제보가 된 상태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추천하고 임명한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의 도덕성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비서실장님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단 십몇 분을 탈령을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그 판결 이유가 뭐냐면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는 아주 엄한 죄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 미8군 이사단 내에서는 병사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본인들 어머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